안녕하세요. 한국사 검정 30일 완성 프로젝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3개가 있어요. 자, 개화기. 자, 일제를 포함해서 제국주의들이 어떻게 경제적 침탈했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자,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212번, 213번 두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개화기 우리 근대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자, 세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되게 중요한 주제죠. 자, 일제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어떻게 우리를 침략했는지 그 정치적, 경제적 침략 순서 맞추는 문제가 자, 여러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자, 제국주의 경제적 침탈과 우리의 저항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가부터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얘네가 침략했는지 자, 물어보는 건데 자, 청일전쟁 이후에 열강이 자, 침투한 이권 자, 독일은 바로 자, 강원도 당연히 금강권을 맞죠. 그 다음에 1번은 자, 경부선 철도권을 자, 미국은 자, 평안도 운산 그 다음에 러시아는 울릉도 그 다음에 프랑스는 어디였습니까? 자, 경의선이죠. 그리고 이 경의선 철도 부속권은 미국이 얻어냈다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적 내용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13번. 자, 우리의 저항인데, 자, 가에 들어갈 민족 운동입니다. 그러면, 자, 키워드 보세요. 자,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지금 차관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성급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대한매일신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운동이 뭘까요? 예,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영국인 배대리 개입했던 자 그래서 결국은 자 대한매일신보는 자 여기 김광재 그리고 동시에 서상돈도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위치 어디에서 시작했다? 예, 대구에서 시작해서 자, 전국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령 폐지. 자, 회사령은 1910년에 제정되었고요. 1920년에 자, 폐지됩니다. 그다음에 색동에는 자, 천도교와 천도교에서 했던 운동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 어린이 운동을 특히 주도했었죠.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했던 것은 1926년에 6시 만세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여러분, 이말잘 알아주세요. 자, 중국 프랑스의 노동단체들의 그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거는 뭐 얘기하냐면,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자, 보셨고요. 자, 이제 또이 개화기 근대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문제가 세 문제 있는데, 자, 214번은 뭔가 병원과 관계된 거네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 볼까요? 자, 밑줄은 이곳이 운영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자, 해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 근대식 병원인 이곳에서 의사로 근무했대요. 그는 초기에 운영을 주도했던 알렌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자, 이곳에서 의사를 했대요. 그럼 이거 최초의 근대식 병원 알렌이 세웠죠? 자,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1885년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고요. 광해원은 좀 있다가 한달 뒤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나 배지약당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나머지 보세요. 우리가 어찌 이런 거 공부했잖아. 자 영선사 81년이었고 우정국 개국 축하연 파티 이거는 갑신정변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 자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자 이거는 강화도 조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너럴 셔머러 사건 이미 아시잖아요. 1866년에 있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갖고 답을 할수 있는 거고 답은 1번이구나. 배지약당은 1885년에 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215번. 자, 이 신문 보겠어요. 자, 다음. 양기탁. 양기탁과 함께, 자, 뭐를 창간하여 항일 언론 활동을 했던 배델의 무덤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영국인 배델과 양기탁, 신민의 멤버였던 양기탁이 만든 신문은, 예,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죠. 1904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에, 자,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자 대한매일신보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좀 전에 봤던 자이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국채보상운동 나라비 갚자 이게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주로 보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아 이거는 지금 대한매일신보를 얘기하고 있는구나 이걸 알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 국채보상운동을 자 흑산에 기여했다 답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도 여러분 한번 여기서 연습해 볼까요? 최초로 상업광고를 실었던 것은 한성 주보입니다. 순보 아니에요.
그다음에 천도교 기간지는 만세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1896년에 만들어졌던 독립신문사죠. 그다음에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 선수 사진을 게재했던 것은 1936년 동아일보였습니다. 나중에 동아일보 얘기할 때좀 종종 잘 나오는 자선지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개화기 마지막 문제 있네요. 자, 이 신문이 뭐냐? 자, 또 키워드 얼른 보세요. 아, 종목. 자, 국가 등록 문화재 몇 털입니다. 자, 소개해 보니까, 자, 연도 나왔어요. 96년. 서재필이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 한글판, 영어판. 자, 띄어쓰기를 시행했대요. 이 띄어쓰기를 우리나라 여러분, 자, 알려준 사람이 알렌이거든요. 아까 의사였던 알렌. 어쨌든, 자, 이거 보자. 예, 독립신문입니다. 답은 4번. 나머지는 그렇게 안 봐도 되고요. 여러분, 요거 한성순보 이게 자 방문국에서 만든 최초의 자, 신문 한성순보고요. 한성주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 자 이거는 항상 자 장지연의 실야 방성대국으로 유명하다. 이날 하늘 돌고 땅 돌었다. 이날이 바로 뭐다? 예, 을사늑약.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자이쓴 논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논설이었죠. 논문이 아니라 논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런 신문들 좀 봐두십시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47번 자 일제 강점기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주제 47은 일제가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침략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17번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부터 달을 공포한 순서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이런 거 아주 철저하게 알아야 되지만 검정은 큰 틀만 잡아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총독은 문무관, 즉, 문관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고, 헌병에 의한, 자, 지금 일단 키워드 한번 볼까요? 문무관, 즉,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하겠다. 그 다음에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고쳤답니다. 어떻게? 보통 경찰 제도로. 그 다음에 또, 옷도 제정해서 일반 관료와 교원들이 제복과, 자, 이칼 차는 것도 없앴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였습니까?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제 침략 형태가 자 1단계 즉 무단 정치에서 2단계 뭐로 바뀝니까? 예, 문화 정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3.1운동을 계기로 바로 요 2단계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나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호의 범죄를 직결 범죄 직결권이네요. 여기 또 정식 재판도 하지 않아. 자, 그러면 바로 뭡니까? 이거는 일제 침략 1단계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자,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자, 3.1운동 이후에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가 급격히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1925년에 사회주의를 자, 금지하겠다는 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자들이 여러분, 이들이 단순한 사회주의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나 1단계, 그 다음에 자, 가. 2단계, 그리고 2단계 중에서 이어서 1925년 치안유지법. 그래서 지금 나가다가 답이 됐네요. 자, 218번, 자, 219번. 다 같은 문제들이죠. 일제가 어떻게 침략했느냐? 자, 그러면 법령이 시행된 시기예요. 자, 직결. 다시 정식 재판하지 않아. 좀 전에 뭐였습니까? 일제 침략 1단계구나.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몰라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얘네가, 자, 경찰이 지금 직결 처벌권 갖고 있었고, 더더구나 태형을 하고 있다는 거. 이 태형령, 이 태형령도 일제 침략 1단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와 관계되어서 크게 뭐예요, 여러분? 자, 1단계, 강압적 통치를 목표로 한 헌병 경찰제. 자, 무단 통치, 헌병 경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빠르게. 자,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수보 이거 1883년이었고요.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수호운동은 1898년에 전개됐었고요. 자, 궁극기무처는 자,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 두었던 거였고. 자, 나라비 깝자. 이거는 1907년에 자, 대구에서 시작됐던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됐었죠?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19번 또 볼까요? 자, 가나 발표 사이의 시기예요.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자, 그러면 1번. 자, 조선 총독부 둔다. 그리고 무조건, 자, 조선 총독은 무슨 어쩌죠? 어쨌든 여러분, 자, 일제 침략 뭡니까? 1단계. 1910년, 자, 조선 총독부 설치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는 조선 총독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제도 개정하고 일반 관리나 교원의 복제도 폐지한다. 자, 좀 전에 3.1운동 계기로 일제침략 2단계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1919년 3.1운동 계기로 일제는 문화 정치로 바꾸는 거죠. 원래 그 전까지 조선 총독은 온디 군인만, 즉 무관으로. 근데 이제는 여기서 임명의 범위를 확장하겠다. 그래서 문관, 무관 다 하겠다고 했지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1945년 일본이 패망해서 이 땅에 나갈 때까지 단한 명의 문관 총독은 없었다. 다 무관이었다. 자, 일제 침략 2단계 문화 정치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자, 요 1단계, 2단계, 자,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뭡니까? 지금 보이네. 여기 아까 태영. 이 태영령. 여러분, 이 태영령이 언제 여러분 설치돼 언제 공포됐냐면 1912년에 공포되거든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이 문화 정치로 바꾸면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2단계에는 태영령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되게 중요한 여러분 자 선지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자, 미국 공출제, 일제 침략 3단계, 특히 중일전쟁 이후 40년. 국민징용령, 일제침략 3단계, 특히 중일전쟁 이후 39년에. 경성제국대학 1924년에. 황곡시민서사, 자, 일제침략 3단계, 특히 중일전쟁 이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특히 요거. 미국 공출제, 자, 국민징용령, 황곡시민서사, 이런 것들은, 자, 일제침략 3단계. 3단계가 1931년부터 1945년 일제침략 3단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일전쟁 이후라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220번, 자, 221번. 자, 또한 일제침략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 자료를 자, 활용한 탐구활동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뭔가 내지는, 뭐 내지란 말이 나왔네요. 자, 뭔가 아는 심각한 지금 식량 부족을 보이고 있어. 매년 300만 석에서 500만 석의 외국 쌀을 수입해야 돼. 자, 내지에서는 쌀의 증산에 많은 기대를 걸수 없어. 반면 조선은 관계 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대부분 논이 빗물에 의존한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 개량 사업을 시작한다면 천의 쌀 생산지가 될수 있어. 그래서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죠. 식민지 국가 조선에서 자 쌀을 생산해서 이거를 일본으로 갖고 가자. 일제침략 2단계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답은 그래서 일본이 됐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화폐 정리 사업 자 볼까? 이거는 언제였습니까? 1905년에 이루어졌던 거고 보안에는 1904년에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을 이 요구를 철회시켰던 단체잖아요. 그 다음에 방공령은 1889년에 있었고요. 자 함경도 황해도 지역에서 이루어졌고요. 동양 척식회사는 1908년에 일본이 세운 자 국책회사죠. 자, 그러면 다시 221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또이 시기가 뭐냐? 그럼 키워드 보세요. 자, 이 문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위반했다는 제목. 그러면 지금 뭐예요? 자, 이 시기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국가총동원법, 자, 이 있었던 시기에 사건이 뭐냐? 자, 원산 총파업, 이거는 1929년이었고. 자, 태영령은 일제침략 1단계 있었습니다. 3.1운동 계기로 사라졌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학계 사건은 1942년. 당연히 이 태영령이 있었던 시기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이네요. 자, 밀립대학 기성회. 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일제침략 2단계에 이루어졌고요. 특히 1922년에 자, 밀립대학 기성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은 자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 전개하자 즉 4번 운동 전개하자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이 잽싸게 만든 제국주의 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이었잖아요. 일제침략 언제?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정확히 시기 알아주시고요. 다시 자 222번, 223번. 또 계속 일제침략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자, 밑줄은 또 시기입니다. 자, 사진 속 만삭의 임산부가 바로 저입니다를 많이 봤던 사진이잖아요. 가슴 아픈 사진. 자,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많은 여생을 전쟁터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자, 연합군에 의해서 구출되었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던 많은 여성. 자, 그러면 당연히 시기 알수 있겠죠? 그리고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뭘 눌렀나 봐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이 시기, 일제 침략 3단계, 특히
중일전쟁 이후 상황. 그러면 이 시기와 관계되어서 지금 볼까요? 일제 침략 3단계, 특히 자, 이 시기에 민족 말살 정치 펴면서 신사참배 운동이 전개됐었잖아요. 일제에서.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태영, 이거 아까 일제 침략 1단계였고, 원산 총파업 1929년 일제 침략 2단계고요. 회사령 1910년, 즉 일제 침략 1단계였고요. 암태도 수작쟁은 1923년 일제 침략 2단계였고, 지금 이 자, 1931년부터 1945년은 일제 침략 3단계였죠. 그것만 알아도 문제 풀수 있죠. 자, 223번 밑줄군 또 시기입니다. 자, 난징 리진상 위안소 구지 진열관에 있는 만삭의 위안부,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요. 자, 만삭의 위안부 동상은 고 박영신 할머니를 모델로 조성되었습니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운영된 이 위안소는 박영신 할머니의 피해 증언을 등에 힘입어 기념관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같은 문제죠. 자, 그러면 일제 침략 3단계, 특히 중일전쟁 이후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당연히 문제 크게 보세요. 이 시기에 바로 뭐였어요? 특히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자, 내선일체 강조하면서 황국신민서사를 우리에게 강제로 자, 암송했던 시기였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자, 만주 군벌과 일제가 미수협정은 1925년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헌병경찰은 일제침략 1단계였고, 아, 여러분 2번 뺐네요. 자, 태영령 일제침략 1단계였고, 그 다음에 평양에서, 자, 평양 등지에서 반중, 중국에 반대했던 폭동을 초래한 만보산 사건, 자, 이걸 계기로 자, 1931년 만주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키워드 뭐냐면, 자, 우리 이제 선왕국사, 자, 이 단기 문제 책으로 한번 잠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특히 일제 식민 통지, 자, 우리 책의 테마 47이었는데요. 일단 자, 1910년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일제 침략 지금 계속 뭡니까? 1단계, 자, 1단계가 1910년부터 1919년이었고, 자, 헌병 경찰 그리고 태영령, 그리고 여기 자, 일반 관리와 교원들 제복과 칼을 착용했고요. 그러면 자, 이때 또 경제 침탈은 토지서 사업, 그리고 자, 회사령. 그다음에 자, 다시 자, 문화 볼게요. 자, 아니 문화가 아니라 2단계 문화 통치. 자, 3.1 운동 계기로 일제는 살살 사기꾼 정치, 살살 꼬시는 문화 정치로 1919년부터 31년까지. 자, 배경 3.1 운동 계기로 문화 통치 바뀌었다. 그러나 사기꾼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소위 뭐자 문관 총독 임명을 허용했지만 바 실제는 아니었다는 걸 강조했고요. 치안유지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삼미증식계 이 시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회세령 개정 또는 폐지, 그리고 관세령 폐지, 그리고 2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소위 자 대학 설립을 허용했지만 자 결국은 실패하고, 우리가 그래서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지만 일제가 탄압해서 결국은 일본이 만든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그리고 이때 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언론을 허용했지만 사실은 사전 검열 제도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일제 침략 2단계 1919년부터 1931년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일제 침략 3단계가 바로 여기 31년부터 45년인데, 특히 이 시기에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계기로 국가총동원령, 그래서 좀 내선일체, 무슨 황국신민서사, 자, 궁성회, 일본 궁성회 전하고 신사참배, 자, 일본식 성명, 즉 창씨개명, 그리고 국어 국사 교육 금지, 그리고 여러분 조선 사상범 무슨 보호관찰법, 조선 사상범 무슨 예방구금령 이런 거 만들었고요. 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시면 없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이자이 중일전쟁 이후에 한반도를 대륙 기지로, 대륙 자 병참 기지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결국 자 지원병 제도, 징용, 자 근로 무슨 보국대, 학도 지원병, 징병, 그 정신대 근무령, 즉 위안부 이런 인적 수탈이 자행됐다는 거. 그리고 이 시기에 경제, 여러분 그래서 이 중에 특히 자 여기 무슨 공출제도, 쌀 금속제 배급제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요. 문화적으로는 3차 조선 교육령이 조금 여러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확실하게 잡아두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 자세 가지 주제를 살펴봤는데, 그중에 특히 일제 강점기 일본이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를 지배했는지는 정말 여러분 꼭 나오는 주제예요.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